힘차게 불러 갈망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각가지 얼룩진 상처를 안고 오늘 또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유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치유할 방법도 없습니다. 혼자서 괴로워하면서 끌어안고 늘 가끔 가다가 지나간 날이 그 상처 때문에 또 생각하고 싶지 않는 이런 지난 날의 일 때문에 울면서 밤을 지새우는 분들도 혹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병은 세상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지만 오늘 시간 치유의 시간 상처에 대해서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마음의 상처는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는 모든 것을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하시고 눈을 뜨지 못한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셨고 불체병도 주님을 만나면 다 치료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는 사람들은 대상은 마음의 병이든지 육체의 어떤 질병도 주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세 가지 책이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아가서와 그리고 다니엘서 그리고 계시록이 있습니다. 아가서 속에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기구한
여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은 눈물로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여자였습니다.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솔로몬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술라미는 오늘 보면 아가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포도원지기입니다. 포도원지기와 왕과의 이 러브스토리가 오늘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란 말은 맑을 아, 노래가짜를 사용하는 맑은 노래, 천상의 노래, 신령한 노래,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솔로몬과 술람의 사랑 이야기는 솔로몬도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 술람이라는 뜻도 평화,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서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66회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66회 나오는 것은 성경 66권을 압축하는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사랑 이야기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오늘 우리의 평강을 사모하는 평화를 사모하는 신부들은 성도의 러브 스토리가 아가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가스 속에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막연하게 솔로몬 만나서 행복한 결혼을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 이 솔로몬의 마음을 휘어잡으며 솔로몬의 마음을 뺏었는지 천박한 포도원지기가 왕의 마음에 들어서 그 신부가 된 이 이야기 속에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이 술람의 여인이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아가서 1장 5절에는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나는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 예루살렘은 복음적으로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의 여자들,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비록 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검을까요? 오늘 아가서 1장 6절을 보면 일광에 쬐어서 검으스름해졌습니다. 어느 학자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술람이 이 여자는 본래 흑인이었다. 피부가 검은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1장 6절에 일광에 쬐어서 이 여인이 검게 되었습니다. 이 일광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환경에 세파에 시달려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오늘 이 시대에 자녀에게서 오는 여러 가지 부모 마음에 마음이 타들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고난,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때때로는 부부의 갈등 때문에 누구에도 말 못하는 혼자서만 마음에 속을 썩이며 마음 졸이는, 그리고 이런 일광에 쬐어버린, 거슬려버리는 환경에서 오는 새카맣게 타버리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오늘 술람이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같은 예루살렘 여자들 가운데서 흘려보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광에 쬐어 검으스름 할지라도 따라하세요. 나를 흘려보지 마세요. 오늘 교회 안에 같은 믿음 생활하시면서도 내가 계속되는 고난 앞에 같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때때론 내가 잘못된 것을 보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즐기고 있습니다. 참 안됐다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무엇인가는 자신이 생각해서는 안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그렇게 된 것이 잘된 것 같이 남이 잘못되는 게 잘된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옛말이 이런 말 있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 잘못되니까 이상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 여인을 가리켜 흘겨보고 있습니다. 흘겨본다는 의미는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째려보고 함부로 취급합니다. 저 사람은 자녀가 참 건강하고 아이가 항상 하는 것마다 저 집안은 아이 자랑을 많이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구한 운명 속에 내 자녀는 이렇게 불행한 아이가 태어났을까? 누구 앞에서도 내 자녀를 자랑하지 못합니다. 널 키가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저 집은 무슨 죄가 많길래, 무슨 저주가 임했길래 저런 자식이 태어났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남남이 아닌 가족 간에 형제 간에도 때때로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에 같은 혈육인데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술람 여인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예루살렘 여자들 때문에 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나를 볼 때는 나는 게달에 장막 같은 사람입니다. 이 게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25장 13절에 보게 되면 게달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둘째 아들 이름이 게달입니다.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양을 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면 사막에 열사의 사막에 양을 치는데 그곳에 때로는 며칠 아니면 길게는 몇 달 동안 천막을 치게 됩니다. 그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이런 집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천막을 텐트를 치게 됩니다. 이 텐트 위에 지붕을 뭘로 사용하냐면 주로 염소 털을 가죽을 덮어놓습니다. 때때로는 모래 폭풍이 몰아치고 많은 모래 먼지가 날아들 때에 지붕에 덮어있는 염소 털 속으로 수많은 먼지가 끼기 시작합니다. 뽀얗게 덮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너무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초라하고 대단히 천하게 보입니다. 바로 이 술람 여인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나를 볼 때는 나를 흘려보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이유가 당신 나를 볼 때는 너무나 내가 초라하고 내가 너무나 누추하고 보잘것없이 당신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럴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습니다. 이 솔로몬의 휘장이란 말이 어떤 의미냐면 솔로몬 궁에 솔로몬 휘장이 걸려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 이 솔로몬의 휘장에 태양빛이 비치면 눈이 부시도록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황금색, 은색, 청색, 자색 신을 수를 놓았기 때문에 너무나 화려합니다. 오늘 술람이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향해서 하는 이 말은 당신들은 나를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고 게다리 장막같이 당신이 취급하지만 내 마음에는 솔로몬 휘장같이 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 복음지로 보면 이 술람이 여인은 그걸 상처로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있고 자신은 솔로몬 휘장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모르는 내 속에는 아름다운 내 마음 여기 무엇이 있을까요? 빛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비록 일광이 쬐어 금으로 할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마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가시에 많이 찔렸던 여자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아가서 오늘 본문에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술람이 여인을 지켜보시다가 이런 여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하시겠습니까? 여자들 중에 거기 하세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오늘 아가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전은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술람이 같은 이런 성도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여자들 중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여자들 중에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시나무입니까? 가시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사야 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가시나무는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술람이 한 사람만 백합합니다. 그런데 주변은 전부 가시나무예요. 이 가시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방으로 도단한 건 가시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내 주변을 돌아보실까요? 나한테 백합화 같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전부 나를 찌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나를 찔러댑니다. 사회가 어떻습니까?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방에 가시만 도쳐 있습니다. 누구든지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폭력을 행사하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구구절절히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시대 상황이 어떻습니까? 불안해서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너무 끔찍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부 찌르는 가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주님이 복음적으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여자들 중에 술람이 너 같은 여인은 백합화 같은 여인이구나. 다 찌르는 가시밖에 없는데 그 가시나무 속에서 홀로 자라나는 한떨기 백합화 같은 여인 그런 술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적으로 내 사랑은 술람이야 부르지 않습니다. 내 사랑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 백합화는 바람만 조금 불면 사방으로 약간만 흔들려도 가시 찔려버립니다. 사방에 찌르는 가시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합화라 있습니다. 백합화 송이가 아닙니다. 백합화는 뭘 말입니까? 활짝 피어 있습니다. 오늘 술람 여인은 백합화 꽃처럼 활짝 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늘 얼굴이 기쁨의 꽃이 있었고 은혜의 꽃을 피우는 여자였습니다. 백합화의 특징은 상처가 나면 더 향기가 진동한다고 합니다. 고난이 계속될수록 오히려 예수 그때 은혜의 향기가 더 진동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을 가르쳐 진정으로 내가 주 안에서 있다면 이 시험, 고난은 어떤 것이라고 말할까요? 성경 몇 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따라오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까? 온전한 말은 완전한 기쁨 가운데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저주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으로 나를 시련한다는 것은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시련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술람이 여인은 여러 가지 각가지 가시나무 속에서도 그 시련과 어려움 속에도 꿋꿋하게 백합화는 피어났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누가 봤습니까? 시험을 참는 사람이 봤습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라 말은 주님이 인정할 때까지 그 시험을 참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결코 주 안에서 오는 시험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이걸 상처로 남기지 마십시오. 이것을 빨리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새 살이 돋고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4장 12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절구하고 기뻐하라. 거기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와 계십니다. 불시험을 당하는 사람한테 성령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상하게 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에 여러 가지 불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불로 살라버릴 것 같은, 불로 타서 죽을 것 같은 이런 극심한 이런 연단과 시련 앞에서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주님의 그 고난 현장에 나도 같이 주님의 십자가 지신 그 현장에 같이 있는 것 같이 그것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너희 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 와 계신다는 것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에서 어떤 상처든지 다 치료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크게 하세요. 기도에 항상 힘써라.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라는 단어가 단회성이 아니에요. 소망 중에 소망 가운데 있으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마자 환난 중에 그러면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그 환난과 시련이 왔을 때 반드시 내게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항상 마음을 평안해 갖고 즐거워하면 환난 중에 참으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냥 멈추지 말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오늘 이 사람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담대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환난이 갖가지 환난이 다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이기셨다는 싸움은 우리 같은 이상 싸울 일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복자세요. 통치자세요. 승리자세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입니다. 그분이 근본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분은 죽으시고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다면 어떻게 그 어려운 시련, 가시 속에서도 백합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렇게 흘겨보는데도 전혀 상처받지 않고 이 여인은 오히려 기쁨으로 생활을 시키면서 결국 솔로몬의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을 향해서 계속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흘겨보는 이런 여인들 앞에서 하는 말이 아가서 2장 5절과 6절을 소개합니다. 아가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건포도로 나를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나를 돕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람의 고백입니다. 건포도가 뭘 의미할까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5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건포도는 어떤 것이냐면 포도가 완전히 말라버린 것입니다. 습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바싹 말라서 쭈글쭈글하고 비틀어져 있습니다. 볼품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생산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절에 그리고 5절 말씀에 하실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몸에서 오늘 포도 열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포도 열매에서 포도주가 만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실 말씀이 받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포도주 맞습니다.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미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내가 마시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리신 그 피로 나는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고 정결하게 되었고 죄 씻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의미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포도는 그렇다면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할까요? 제가 말씀을 사전에 들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건포도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물과 피가 다 몸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건포도같이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건포도는 주님 몸에는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이 술람의 여인이 자신을 계속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흘겨보는 이런 여인들을 가리켜서 건포도로 너희들은 나를 도와달라는 이 말은 이제는 나를 더 이상 비웃지 말고 나를 흘겨보지 말고 나를 비판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들한테 이런 말을 듣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건포도같이 말라버리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난 그런 사랑으로 위로받고 싶습니다. 내게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십자가만 내가 의지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소리를 좀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 고백에 너희는 나를 건포도로 도와달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수천 수만 마디 세상 말 가지고는 절대 위로가 안 됩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됩니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 가지 환난 고통 가운데 상처받았던 지난날은 다 잊혀지는 오늘 말씀의 치유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이 건포도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했던 여인에게 바로 이어서 6절에 놀라운 일이 전개됩니다. 이 술람의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주님께서 복음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고난과 역정 속에서도 그 상처가 생겨서 갈기가 이렇게 찢어질 텐데 이 여인은 오직 건포도로 나를 도와달라는 오직 십자가의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여인은 늘 버텨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모든 고난을 상처로 받지 않고 이것을 기쁨으로 성화시켰더니 오늘 주님께서 내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주십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이 나를 양팔로 안아주시는데 단순하게 왼손 오른손의 의미가 여기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역시 솔로몬이 기록했던 아가서를 기록한 솔로몬
잠언서를 역시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 잠언 3장 16절 이 말씀이 어떤 것일까요? 아가서 2장 5절에 오늘 여기 말씀대로 보면 이 여인이 금포도로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말했더니 아가서 2장 6절에 왼손으로 내 머리를 베게 하시고 오른손을 안으시는 왼손과 오른손의 축복은 잠언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러면서 잠언 3장 17절의 말씀은 따라서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이 첩경이란 말은 지름길이란 말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까지 술라미를 흘겨보고 비웃고 가시나무 역할하던 이런 사람들이 혹 술라미보다도 환경적으로는 먼저 앞서갑니다. 뭐든지 잘 돼요. 우리 성도 가운데 술라미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막히는 것이 없어요.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쭉쭉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술라미 같은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 지켰던 백합화 같은 가시나무 속에 있는 이러한 여인이 우리 왼손으로 베게 해주시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니까 너에게 내가 장수의 복을 주며 너에게 부귀의 복을 주는데 그 길은 다 즐거운 길이고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첩경 지름길 남이 10년 20년 공동탑을 쌓아서 이룬 일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름길 만드시면 10년 20년 앞서간 사람보다 먼저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술라미 같은 여인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귀와 장수의 복이 바로 술라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사람들이 혹 내게 상처를 주어서도 끝까지 그것을 상처로 남기지 말고 아픔으로 남기지 말고 소망으로 성화시키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시는 여러분은 반드시 이 시대의 술라미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아가서 2장 10절과 11절, 12절, 13절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따라하시겠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크게 하세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서 보면 이 술라미를 얼마나 복음적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나의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련 가운데서 가시나무 속에서 끝까지 홀로 피어나는 백합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내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이제는 여러분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함께라고 말합니다. 함께가 무엇입니까? 술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왕이 되는 솔로몬이 함께 해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자라는 말은 무슨 말합니까?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입니다. 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너가 나와 함께 미래를 향해서 나갈 일만 남았다. 과거의 길 다 접어라. 현재 일도 아픔도 잊어버리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같이 가자.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거쳤고 겨울이 지났습니다. 혹한의 계절은 내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순간에 겨울은 마감됩니다. 주여 내 마음에 겨울이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비도 그쳤다 했습니다. 이 비는 겨울비입니다. 찬비를 말합니다. 겨울비가 내릴 때는 살아있는 것조차도 다 얼어붙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술라미 같은 여인에게 이제는 너 인생 겨울도 지났다. 겨울비도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리고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면이 어떤 것이냐면 지면은 대지를 말합니다. 땅을 말하지요. 우리가 무엇으로 지어졌냐면
흙으로 지어줬습니다. 우린 작은 소우주, 우리 신체는 그런 소우주적인 그런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는데 말씀합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너 인생의 생활 속에 인생의 꽃이 필 것이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너희 땅이 아닙니다. 우리 땅. 무슨 말인가? 복수를 사용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 함께 있는 그 땅에. 오늘 반구의 소리는 비둘기를 말합니다. 비둘기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국적이 달라도 한 가지 만국 공통 평화의 새는 비둘기입니다. 내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평화가 날아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떤 시련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마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경을 이겨나가실 때에 여러분 반드시 건강한 마음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마음을 만들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를 수 있고 내 스스로 면역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아가서 2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열매가 익었습니다.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러면서 10절에 하신 말씀이 또 소개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의엿본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화과가 어떤 것이냐면 이 무화과는 없을 무자를 씁니다. 무엇이 없느냐? 꽃이 없는 열매란 뜻이죠. 그런데 실제로 꽃이 있습니다. 다른 열매들은 먼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정상인데 무화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으면서 열매 속에서 꽃이 함께 피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언제 꽃이 피겠습니까? 했더니 열매를 맺으면서 한꺼번에 열매 속에서 꽃이 같이 피고 있습니다. 열매 맺기까지 꽃이 피는 시기가 아무래도 흘러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단축시켜버렸어요. 열매를 바로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꽃도 같이 피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뭐가 열매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가서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신부야. 여기서 이제 비로소 신부가 나옵니다. 4장 앞에는 내 사랑아 나의 의엿본 자야 계속해서 다른 표현을 하시더니 4장 11절에는 내 신부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부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제 결혼 관계에 놓여지는 관계를 신부라고 부르죠. 내 신부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구나. 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편 119편 103절은 따라서요. 꿀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신부되는 주님의 성도는 반드시 내 입에 꿀같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늘 그것이 뚝뚝 떨어져야 돼요. 항상 모였다 그러면 은혜 받은 말씀. 사람이 들으면 달콤합니다. 참 은혜 같아요. 입에서 꿀방울이 계속 떨어집니다. 말 한마디만 떨어지는 그 말이 전부 꿀송이 같습니다. 정말 말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혀 밑에 늘 머금고 있는 것은 꿀과 젖이 있다 그랬습니다. 젖은 은혜를 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늘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의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는 상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말씀, 꿀같은 꿀송이 같은 말씀은 자꾸 그 은혜 속에 입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앞으로 절대 가정에서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소리 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내뱉을 때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상처가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시간 여러분 가정이 술람의 가정이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